안녕히 주무셨어요. 6월 22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좀 무겁죠. 고통과 슬픔입니다. 제가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벌써 20일이네요. 3분의 2 정도가 지났고요. 정의. 아마 이번 달 읽으시면서 와,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읽지 않으셨어요? 이번 달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은 좀 더 깊은 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통과 슬픔이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아픔, 슬픔, 고난들. 근데 우리는 그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징벌과 고난. 징벌,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게 징벌이고요. 고난 받아도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가끔 누군가 뭐 상담을 할 때도 뭐 친구 관계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정의에는 이 징벌과 고난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징벌과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건데, 우리가 겪어야 할 건데, 누군가가 대신 지워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너무 잘 알지만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우리가 받을 거였는데 대신 받았대요. 근데 저희 지난주 토요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아버지도 아들에 대한 죄를 받지 않는다. 연좌제라고 하는데 실 연좌제가 없어진 지 아직 얼마 안 됐고요. 아직도 그렇다고 또 다 없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이 그 가족의 죄를 대신 받는 거 그걸 당연하다고 아직도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벌써 35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 악도 자신이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부모가 잘했다고 아들이 그대로 받아가는 거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그 잘못을 받아가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을 대신 누군가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지만 도대체 왜?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처를 받았는데 역시 그것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 악함 때문이래요. 근데 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그가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아서 우리에게 평화가 또 우리의 아픔이 해결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양이요? 이렇게 눈이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들에서 오히려 더 주인의 말하는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흩어져서 가요. 근데 이 갈 길로 흩어졌다고 할 때 관역을 벗어났다. 뭔가 가야 할 길을 잃었어요. 근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이 하마르트야 죄라는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19일 동안 읽었던 오늘까지 20일 동안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그 죄의 무게를 그에게 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거 죄를 짐으로 표현한 것도 좀 저는 너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가다 보면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경험을 해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장님들이요. 정말 많은 짐을 지고 가세요.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반 학생들의 짐을 지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은 그 1,000명 또 학생들만이 아니죠. 교사 거의 뭐 교직원 100명 가까운 그 짐을 다 같이 져주고 가요. 책임을 진다는 거 실은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예, 가끔 아이들의 짐을 부모들이 져줘. 예, 아이가 지게 하는 것도 옳아요. 근데 그가 지을 수 없는 것들. 적어도 어린아이들에게 뭐 자기 책가방을 지게 하지. 삶의 무게를, 돈벌이를 그에게 져주지 않아요. 예,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는 돈벌이를 위해서 아이들을 썼지만, 이젠 부모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요. 고민하는 것도 대부분 부모가 가지고 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게 펼쳐줘요. 그러면 또그 아이들은 학생들이 할수 있는, 자기가 질수 있는 짐, 무거운 것들은 도와달라고도 하고 같이 가죠. 예, 앞서서, 예, 정의로운 것.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진 사람만, 또 의는 그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어떤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될게 있어요. 근데 그걸 짐을 질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질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질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20일 동안 읽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의가 가능하려면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어주고 알려주고 그 짐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흩어져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 정의의 여러 가지 정의들 나눴죠.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구성원의 기회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일, 바른 의. 근데 우리에게 이것들을 할수 있는 이게 무엇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역시 물어가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걸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예, 우리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과 슬픔은 우리는 이게 아프기 때문에 누구 문제지? 그래, 네가 당하는 건 네가 그럴만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누구 탓을 하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고통과 슬픔이 존재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새로운 정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정의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누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의 힘이 좀 있고요.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요?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용서가 얼마나 실은 그에게 오히려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또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먼저 낮아짐이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정이고 그걸 통해서만 이 지금 저희가 20일 동안 읽었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무엇인 줄 아셨기에 또 사랑할 힘이 있으셨기에 저희 먼저 사랑하셨고 저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 저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또 알아도 글로 갈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은 이런 길이라고 보여주었고 지금도 저희에게 이 아침마다 또 저희가 이 손으로 묵상을 할 때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선물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있네요. 그 하나님의 멋진 배려,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르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신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 원한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